느낌책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들을 한 번쯤 받아보았을 겁니다. 동창 모임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거절했더니 사회적이지 않다고 혼났다거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평가받았던 경험들 말이죠. 가족마저 나를 이해 못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만의 휴일인데 밖에 좀 나가서 놀기도 좀 해봐. 왜 이렇게 집에만 늘어져서 게으르게 있는 거야?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일 때 게으르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 절약 모드이거나 재충전 중이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늘 큰 소리로 떠드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지만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좀 더 제대로 표현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분노를 못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대화와 타협을 선호하는 것이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 가족 모두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고 덜 민감하게 성격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민감한 건 죄인 걸까요? 단지 남들과 다를 뿐입니다. 조용하고 민감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하나, 뉴스 소비량을 줄여라. 미디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따라잡고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엔 사랑보다 폭력이 많은 것 같은 오해가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걱정이나 슬픈 생각이 잔뜩 들고 나는 이런 상황에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만약 뉴스 때문에 며칠간 영향을 받는 부류에 속한다면 계획을 세워 뉴스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뉴스를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걸러서 말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때때로 소식을 물어봅시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잠들기 직전 말이죠.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오후에 이따금 한 번씩만 뉴스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 휴대폰의 노예가 되지 마라. 창의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면 아주 성가십니다. 연락을 건 사람이 이런저런 일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거나 전화를 해줘서 기쁘다거나 감사하다는 등 내가 특정한 감정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면 더 힘들어지곤 합니다. 휴대폰은 일에 한창 빠져 있다가 나중에 휴식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쏟아져 오는 연락을 그때그때 받아주며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내가 답변해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둡시다. 아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지나친 자극의 양과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셋, 과잉 자극에 대처할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라. 내향적인 사람은 너무 잦은 활동이나 외부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마음을 다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너무 자극을 받아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그냥 잠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과잉 자극에 대처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침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관련 없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한데 어떤 활동이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만의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청소, 빨래, 빵 굽기, 요가나 필라테스, 조용한 음악 듣기, 목욕하기 같이 참여 의욕은 생기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활동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조용해도 민감해도 괜찮아는 유럽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상담가, 전세계 23개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내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센서티브의 저자 일자샌드 작가의 책입니다. 조용해도 민감해도 괜찮아는 조용하고 민감한 것이 정말 문제인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내향성과 외향성의 비율, 그리고 민감성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도 담겨 있어 자신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민감한 것이 고민이고 답답하셨던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